실제로 새로운 증언도 나왔는데요. 당시 서울시 지회 신모 회장이 4명의 다른 사람의 계좌를 동원해서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박덕흠 의원에게 정치 자금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이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해서 아무런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의 진술에 의하면 그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그 측근의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저는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국토교통부의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못했는가?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에서 그런 거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판공비라든가 현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지난번에 지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시겠습니까? 건설정책국장 나와 계시죠?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협회에 돈 7억 7천만 원을 불법적인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쓴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협회로부터 제출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건설정책국의 건설정책과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와요. 그 관련 자료들은 협회에서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여 설명 완료하였습니다. 방문한 적도 없고 설명 완료한 적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협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협회장에게 관련 직원을 징계하도록 아니,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자료들을 협회에 요구해서 받으셨어요? 받으신 바가 없어요? 저희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협회가 왜 국토교통부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협회 차원에서 의원님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먼저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도 역시 통보 받으셨죠? 예, 제가 최근에 통보를. 그러면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한테 제출하셔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만약 허위 직원이 관련 직원 허위로 보고 했다면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협회가 개인들이 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사적인 협회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지난번에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및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고 만약에 이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체시키, 설립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